녹음을 하다가 뭐이 컴퓨터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왜 그러냐면 1년 365일 단 1분도 컴퓨터를 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놔도 그러니까 껐다가 키고 그러면은 뭐 그동안 사용했던 게 이렇게 삭제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컴퓨터가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이제 방송 화질도 좋게 하고 방송 시스템도 좀 좋게 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져준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야 무조건 깔지 마내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깔지 마라 내 스마트폰에는 아무것도 깔지 마라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거는 용도 외에는 지금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정도로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깔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화질을 좀 좋게 하려고 저희 카페 회원이 와서 방송 마이크 시스템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제가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방송 화질이 좋든 말든 그냥 내가 뭐 이것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뭐 유튜브 광고 수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거자료만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니 그 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아프리카에서 제공하는 이 화질이 유튜브 화질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도 그냥 이걸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깔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1년 365일 단 1분도 컴퓨터가 꺼진 적은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 났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제 NFT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지금 벌써 한 20일 넘게 컴퓨터를 안끈거 같아요. 컴퓨터가 두 대 중에 한 대는 이제 껐다 키고 해서 그나마 좀 성능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 녹음하는 이두 번째 컴퓨터는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쉬는 구간은 딱한 번이에요. 지가 하다 못해서 스스로 뻗어버리면 제가 컴퓨터 껐다가 다시 부킹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까 이제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돼서 제가 이것도 헛녹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1부 녹음하다가 지금 2부 녹음을 이제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박창근이 이야기를 했죠. 자, 박창근이 3억 여기다 썼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가수들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전문 직업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NFT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제 1부 녹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젊은 애들이 그 느낌이. 근데 우리 시대 때는 크리스마스 이미 한달 전서부터 12월 달이 되면 뭐 난리 납니다. 막 그냥 막이 거리가 막 활기차요.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크리스마스 캐롤송 틀고 막 마음이 막 들뜨죠. 근데 어느 때서부터 제가 나이 먹어서 단순히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시내에 돌아다녀 봐도 크리스마스 느낌 같은 이런 연말 느낌 같은 거 별로 안 들어요. 그안 드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음악에 대한 지적재산권. 그렇게 해서 그 옷가게, 뭐 이렇게 브랜드 옷가게들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신발서부터 시작해서 뭐 카페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브랜드 옷가게가 몰려져 있는 이 젊은이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데는 뭐 너도 나도 그냥 한달 전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그냥 계속 틀어대죠. 이 사람이 마음이 붕 뜹니다. 그붕뜬 느낌이 40대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때가 되면, 나이는 먹었어도.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젊은의 거리를 가서 보면 옛날 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아, 내가 나이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 이게 길거리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느꼈던. 이게 바로 지적재산권이에요. 이 지적재산권이 지금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나서 하다못해 뭐 옷가게 그 브랜드 매점 뭐 이런 데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송 돈 주고 틀어라, 틀지 마라, 뭐 벌금 때린다,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노래방에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 작사 작곡한 사람들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제 이 수익이 그냥 단순하게 가수하고 그 다음에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차, 자 컴퓨터의 1세대, 자 1세대는 그냥 단순하게 글을 쓰고 주고 받는 거죠. 자 2세대는 다음이나 네이버, 그 다음에 유튜브, 최종적으로 유튜브란 이 웹 2.0 세대까지 왔죠. 이제 웹 3.0 세대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NFT인데, 자 우리가 컴퓨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 시대의 독과점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를 하든 뭐 몸짓을 블로그를 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쓴 것 자체가 돈이 안 되죠. 독과점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몽땅 그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 수익으로 다 챙긴 거죠. 이제 이게 부당하다. 그렇잖아요.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NFT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이 올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기 보시면 마이미니 카페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블로거에 아무리 글 쓰고 돈 주고 뭐 글 쓰고 뭐 카페를 관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클릭당 광고 비용이 1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클릭 한번 나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틀 3일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었을 때 1원밖에 안 나옵니다. 클릭 비용이 1원. 그게 유튜브 광고 수익이거든요. 자, 이 마이미니 카페는 이런 기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을 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든가 여행을 하든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든 자료를 이 카페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커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글 포스트 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NFT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이미니 카페가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액이 총 얼마인가? 마이미니 카페가 지금 현재 114만 원입니다. 애초에 1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팔린 금액이 1044%까지 지금 올라가서 114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마이미니 카페가 올 연말이 되면 100만 원이 넘게 될 것이다.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훗날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마이미니 카페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증대가 되고 훗날 국민기업 관성에서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하고 그리고 코인을 채굴하는 거죠. 이 채굴하는 이 프로젝트 재밌잖아요. 로또 복권 그리고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렇게 해서 1조 코인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를 코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나씩 한 게 훗날 이게 세월이 지나서 어떤 가치로 변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NFT가 이제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이용이 될게 저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리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유튜브도. 왜? 새로운 플랫폼이 분명히 생기게 되면 유튜브도 이제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가수, 저도 개인적인 꿈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왕 사람이 한번 꿈을 가지려고 그러면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서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죠.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정책 기획실에서 청와대 이제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 오늘 정책을 발표를 할 때에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메일로 정책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메일로 신문사에다가 전송을 할 때에 그런 시대에 유튜브라는 이 생기기 이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이전에 판도라가 생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관성 방송국입니다. 유튜브가 생기기 한참 이전에, 아프리카 판도라 TV가 생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앉아서 신문 기사를 컴퓨터로, 개인 PC로 전송을 해서 메일로 보낼 때, 저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KS 방송국에서 최초로 구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감은 돈 버는 데는 뭐 귀신인 놈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뛰어나죠. 앞으로 이 NFT 시장이 가장 먼저 복제 불가능 토큰이 산업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영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창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 동영상에 대한 모든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TV 조선입니다. TV 조선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그냥 보지만 지금은 그냥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내일은 국민가수 공식 계정이 있고요. 공식 계정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있고 그냥 잠시 동영상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사진으로 다 대체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이 음원도 이 사람들은 절대 올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 동영상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불법이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목소리 이거 불법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창근이 이 음원을 갖고 있는 TV 조선에서 이거를 박창근이의 내일 이란 노래 아주 굉장히 좋죠.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 NFT화로 하는 겁니다. NFT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는 곡을 한 사람한테 1억을 받고 팔든가 10억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NFT화를 했던 그 박창근이의 내일이라는, 아니, 이 미련이라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짜로 보죠. 근데 그거를 10억 주고 사간 사람이 자기 유튜브 계정이든 개인 계정이든 개인 방송국이든 거기에서 방송을 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퍼다 날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내 자료 스타 핫 이슈에서 떠가도 돼. 잡뮤직 떠가도 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가서 나오는 클릭 비용에 얼마의 수익은 나한테 입금해.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NFT화의 앞으로 시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내 거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NFT, 자, 이런 시장이 됐을 때 내가 만든 동영상이, 내가 만든 텍스트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아, 그러면 이 산업이 얼만큼 커지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돈 버는 비밀이 분명히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나오게 된다. 자, 2부, 짧게 짧게 녹음하라고 하니까 짧게 짧게 17분으로 줄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3부로 녹음을 할 때에 그냥 1.5배 속도로 빨리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녹음하고요. 잠시 후 3부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